안녕하세요. 지식대인학 김승훈이에요. 네. 저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지목이 됐어요. 네. 이성필 군이라는 과 후배가 지목을 했었는데 학부지사과고 그러죠. 좀 평소에 좀 연락 좀 하지. 이런 챌린지 할 때만 꼭 연락을 해서 평소에도 좀 연락 좀 잘 해주지. 네. 원래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유래는 근위축성 즉색경화증이라고 하죠. 루케익병이라고도 하는 신경과 근육이 서서히 마비돼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해요. 이 병은 2130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메이저리그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던 뉴욕 양키스 전설의 선수죠. 1루수 루 게릭이라는 선수의 이름을 따서 이게 흔히 루 게릭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루 게릭 선수는 정말 뭐 다치든 뭐 어쩌고 하든 뭐 1회에 한타석이라도 서고 뭐 대타 교체를 되든 그렇게 해서 2130경기에 출전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939년이 커리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이상징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플레이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은퇴를 선언을 했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이 루 게릭에 대해서는 이제 불치병으로 은퇴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의기간 없이 바로 영구 결번하고 명예전당에 헌액을 했었다고 해요.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결번이 지정된 선수는 루 게릭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뉴욕 양키스에서 4번을 달았죠. 네, 정말 고통 속에서 이제 나중에 말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정신만 살아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뭐 과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도 이제 이 병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지식테이션 주변에서 좀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예, 어떤 분을 지목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몸이 불편하셨던 그런 고정욱 선생님께서 챌린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가수 강원래 씨도 이 챌린지를 하셨고 이 두 분의 챌린지는 정말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두 분도 그 이제 하반신을 못 쓴 그런 불편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더 홍보를 하고 기부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몸 전체가 이제 마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커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고통을 느끼고 좀 가끔 좀 요란하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좀 제 지인들 중에서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 이제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 이후 제 지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다들 좀 이제 혼자서 좀 아니면 이제 물 따라주는 한 명만 데려놓고 좀 조용히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좀 그런 의미를 깨닫고 좀 이런 챌린지를 좀 경건하게 하면 좀 어땠을까 싶어요. 네, 원래 이게 제가
6월 20, 네, 8월 26일이죠. 아, 8월 27일이죠. 오늘이. 8월 27일 제가 0시 조금 넘어서 이 지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씻어놓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선물 좀 물도 좀 아끼고, 네. 좀 절약도 하고, 또 밤에 너무 시끌시끌하게 하지 않게 좀 조용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저는 여기 셋을 때 차가운 물에 가득 받아놨고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제가 네, 한 달 한 달 운영비가 좀 마이너스 됐지 플러스가 됐지 간당간당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제가 당장은 이제 기부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꼭 미국 ALS협회나 이 우리나라의 그런 재단에 둘 중 한 군데 꼭 소정의 금액이나마 보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지목하고 싶은 세 분은 챌린지를 수행을 한 다음에 제가 추후 진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안경을 벗고요. 안경 맞으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들어가서 흘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지목하고 싶은 세 분을 공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안경 다시 쓰고. 시안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제 내용을 교육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꿈을 키워내는 데 더 도와주고 있는 청년대학교의 이지훈님, 지훈이 형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해서 정말 열성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김종환, 너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곧 그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은 원래 이 가수세요. 가수고 이 정말 많은 거에 도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연극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연극 잘 하고 또 이제 더 가수인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수 온세미 씨 네, 준비하시고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누계리병뿐만 아니고 그 희귀병들 아니면 이제 정말 사고로 인해서 좀 몸이 불편해진 분들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그 불편함이 있는 분들 모두, 그리고 네, 올해 정말 불의의 사고를 겪어서 이제 소
분들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그 이외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꼭 힘내시고요. 뭐 지식 테이너도 좀 가끔씩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럴 때 있는데 네, 같이 지식탱이어도 힘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챌린지를 마쳤으니까 자러 가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